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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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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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뒷범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복귀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개최합니다. 라온우리와 한국컵은 화성시청의 요청으로 동공간 영업을 중지합니다. 가정교회는 이번 주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큐티인 3호로 4호로가 나왔습니다. 행정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대구 지역 개척교회와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증은 교회 출입문 3에 있습니다. 박일규 장로님 모친 하선이 성도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학교가 3월 6일 금요일까지 휴업합니다. 2020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권여성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웃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조중원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장년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세한 집사님, 문철용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정 통지를 보내어서 큰 도시로 모집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그 역에는 수백 명의 그런 젊은이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깔판 차로 섬기는 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노신사가 늦은 시간까지 쩔뚝거리며 깔판 폭발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젊은이가 그를 보고서 대통령 각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셨군요. 이 따뜻한 커피는 당신들에게 미미하지만은 당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32대 미국의 대통령 클링턴인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사랑해서 누딜 정책과 또 많은 그러한 선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미국의 최초 자성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했고 성김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는 한 해로 정하시고
하사이행 그렇게 실천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사이행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행복하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어떤 분은 봉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도사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봉사하고 미디어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또한 이웃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그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또한 아울리치가 되고 규제가 되고 그것이 신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또한 서성시가 변화가 되고 한국교회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사이행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크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이 제자들이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유월절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시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가 크냐 그렇게 다퉜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렇게 다퉜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한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또한 전도도 많이 하고 또한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익한 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상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보람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의식주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때 한 자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만찬과 세족
수업식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할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며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대접이나 그러한 칭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는 젊은 자와 같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젊은 자와 같이 일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예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한 장로님께서 또한 집사님께서 젊은 자와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부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또 도시락 배달을 하고 또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또 나무를 관리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나이는 젊은데 젊은 자 같이 봉사를 하지 않고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올 한 해는 꼭 한 가지씩 사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는 사람,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가 아니냐, 그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대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떡과 포도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섬김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도 아시고 또한 피곤함도 아시고 슬픈 것도 아시고 고통도 채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가 섬김으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을 나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계삼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씻어주는 그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봉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 핑계로, 또한 일 핑계로 봉사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만끽하고 또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그러한 상, 자리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시험을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은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또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랑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복음 전파의 그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질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왜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런 말도 하고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느냐 또 바알세불을 또한 이용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는 시험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섬김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는 시험을 이기지만은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이에 보면은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복귀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각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일을 어부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을 하지만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 때문에 시험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안 좋게 여기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고 또한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말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그 자신의 이름이 또한 삭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사순절 153 말씀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나라의 그런 많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3 말씀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 금식, 하루에 다섯 장 성경 읽기, 또한 하루에 세 번 이 기도문을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153 또한 말씀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또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가족을 위해서 마스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세족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중에 수건을 허리에 차고 또한 배아에 물을 떠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낮은 종인 그 샌들을 벗기고 또한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제자들의 선생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의 더러운 말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비로소 가장 낮은 모습에서 생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몸으로 배우고 많은 섬김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와우리계 젤리부에는 발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협력부, 이하부, 물품관리부, 컴퓨터관리부, 환경관리부, 전기관리부, 교회 역사기록부, 홈페이지 관리부, 카페 지역부, 주거관리부, 그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뭐 유지라든가 보수, 그리고 홍보, 뭐 자료 저장, 전문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은 교회의 미와 교회 유지를 위해서, 교회 청소를 위한 그러한 일들을 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많고 그 일이 주일에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관리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청소를 위해서 교구별로 청소를 하고 있고 늘 항상 자신의 일처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구 청소를 또한테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교구 청소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족식의 섬김은 결국 십자가에 대한 섬김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생겼으면 완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현신의 그러한 삶으로 살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없으면 복음 전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본받아 헌신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천하고 비천한 마우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답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을 본받아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숨기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위험과 시험되는 일이 있을 때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시험이 있지만은 집에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이번 기회로 또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땐 괴로운 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화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순절 이로써 말씀 기도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먼저 성도 자신을 위한 기도. 1번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자신을 위한 기도 1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와 교회 모임과 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기도하며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고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2.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혼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3.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다같이 예배할 수 없을 때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정상 공예배가 중단될 때에는 각 가정에서 예배, 영상예배로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오, 우리 사회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대적 앞에서 믿는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처신하며 강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한 기도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위로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다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의식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불안감이 몰아치지 않게 하셔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5.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청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6.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며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7.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약자와 지병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8. 코로나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고 공급되게 하옵소서. 9.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
영국인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10. 코로나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1. 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하옵소서. 2. 우리의 사명, 5대 비전을 통해 1530, 1000명 사역자, 500개 가정교회, 30개 분리개척교회 설립 및 선교사 파송의 목표를 이루게 하옵소서. 3. 담임 목사님과 강해원, 교육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력을 주옵소서. 4.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는 최선의 예방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개인위생과 타인위생에 만전을 기함으로 위축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5.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1. 주님의 몸으로 세운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2. 한국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온통 두려움으로 비틀거리는 자를 소망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3. 재난의 시기에 주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은 한국교회가 두려움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발맞추기보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발맞춰 가게 하옵소서. 4.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치유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어 지역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5. 교회 안에 회개와 경건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이 땅의 황마음을 보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 숭배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2. 모든 국민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3.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영역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4.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성교의 나라, 성경의 나라, 성시화의 나라로 다시 그 명성을 되찾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세계가 생명과 질병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가 발원한 중국 우한을 비롯한 각 나라의 감염증 확산을 막아주셔서 세계민족이 겪는 고통과 혼란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우리가 파송한 박정원 101호, 장유환, 이성규, 백은호, 진명진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옵시고 선교지에서 한국인을 혐오하는 시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4. 시진핑 정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게 하시고 중국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5.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여 생명되시는 우리의 방패여 보호자가 되시고 환난 때 소망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자신을 위한 기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한 기도, 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